네. 이제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해도 과태료를 먹인다고 합니다. 비정상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조국, 문재인, 그리고 그 가족, 뭐 이재명, 지금 대한민국에 거론되는 모든 인물들이 다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고 도덕적으로 추적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정부패가 있고 어떤 내로남불이 있다라도 민심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정말로 싫어하더라도 여론 조작으로 덮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덮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가장 근본적인 이 만악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방치하는 검찰의 최고 수장이 지금 어제 여론조사 1등을 했다고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목소리를 낸 지 이제 7개월째입니다. 날씨가 꽃이 피었다가 더웠다가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연히 지나갈 것만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우리에게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권력과 정당 다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다라는 그 진실이 저 미국 땅을 통해서 다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선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언론들은 무슨 멜라니아가 승복을 권유했다, 이혼을 할 거다, 쿠슈누가 또 승복을 권유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멜라니아도 트위터를 통해서 합법적인 투표를 개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쿠슈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대통령도 I stand with 트럼프라고 하면서 트럼프와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행정부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위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은 노건법에 위반된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 폼페이오가 CIA에 국장을 했습니다. 지금 부정 불법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다 인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를 위배한 어마어마한 나쁜 놈들을 선멸하기 위한 작전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2일 날 트위터에서 이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우편 투표지가 제조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9월 달에는 미국 대선, 11월 3일 있을 대선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그리고 조사청장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수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그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딱 예방을 하고 다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리벌보트 개수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4개 주가 제거표가 일어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사상 있어 본 적 없는 왕의 기한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당과 또 국회가 침묵했던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덮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대법원이 재보표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걸렸습니까? 대선이 있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재보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수사 명령을 했고, 우편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훔치거나, 그리고 도미니오 보팅 시스템을 왜곡하거나, 이런 여러 선거 사범들을 이미 적발하고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윤석열은 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닌 인류의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인 범죄 행위가 생겼는데, 범죄를 관장하는 최고 수장인 윤석열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고도 대선 후보 1위 자격 되겠습니까? 여기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21대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들 중에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에 입을 닫은 자들,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건 물론 앞으로 국민의 대표라는 소리를 절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당연히 범죄자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 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의 검찰들은 이 부정선거를 덮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금번에 11월 3일 미국 대선과 그 이후에 각종 수사기관의 수사와 대법원 주법원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을 했던 것들이 결국 저 미국을 통해서 다시 한국에서 빛을 발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미국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확정을 하기 전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미 트럼프가 준비했던 변호인단과 언론과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온갖 범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중공이 있었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지만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은 다시 대한민국을 향할 것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이 10월 4일로 부정선거를 향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너네들한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신속히 부정선거 수사하라. 신속히 부정선거 수사하라. 네, 정말 신의 가호가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는 한 번.
한반도는 정말 수천 년 동안 침해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우리가 독립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일자치라도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가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빨리 신속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이성윤이도 곧 감옥 가겠지만 빨리 수사하는 척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 되어버렸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가 승리하는 그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자유가 다시 회복되는 기쁨으로 우리 다시 따뜻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12월입니다, 이제. 12월이 오면 전 세계가 자유가 범죄를 이기는 그 세상을 맛볼 것이고 그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자유가 범죄자들을 공산화를 좌파들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예,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들 4.15 부정선거 신속히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예, 정말 자유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그 자유의 따뜻함이 우리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